콩국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는 콩.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. 이렇게 콩이 깽글깽글하고 요거. 이건 다 좋은 콩인데 뭐 잘려 물어가지고 그을용 콩은 좀 찌글찌글해요. 네. 콩도 아무 때나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. 잘 여문 콩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시기도 정해놨습니다. 이런 걸 이제 한해 여름에 한 40가만, 45가만은 우리가 소비되니까. 그럼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? 작년 가을 농사진 거예요. 금년은 아직 안 나오니까. 매년 가을마다 수확한 햇콩의 가격은 한 가마니에 50만 원이 넘습니다. 수입산 콩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약 1.5배 이상. 그런데도 국내산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비싸도 맛이 틀려요, 이게 더. 고소한 맛도 있고 좀 약간 단맛도 난다랄까? 콩국수 맛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비밀 병기도 준비합니다. 이건 서리태요. 100대만 하면 콩맛이 들라고요. 좀 비싸도 서리태를 넣어가지고 해야 제맛이 나요. 콩콩 맛이. 그래서 손을 보고 해도 서리태를 쓰는 거예요. 오직 좋은 콩물을 내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백태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서리태. 이렇게 질 좋은 국내산 콩에 물을 붓고 4시간여 기다려주는데요. 긴 기다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콩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. 이 작업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. 잘 뿌려졌어요. 주물러가지고 약간 짜게줘야 돼. 그래야 이게 잘 된 거야. 콩가마는 뭐랬죠 뭐. 네? 콩가마. 가마? 국산 콩 엄청 비싼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했대요? 아니 아까워 제 맛이 나야 되는 거지. 맛이 안 나는데 그걸 손님한테 파나 안 되지. 콩 삶는 일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쳐 콩을 삶은 뒤 뜸을 들여야 구수해진다는 비법을 터득했다는데요. 아, 이렇게 서리태도 넣고 그러시는데 돈 더 올릴 생각은 안 하세요? 아직까지는 없어요. 좀. 왜요? 콩값이나 많이 오른 모를까 뭐 6천 원만 받아 우리 저거 나오니까 상관없어. 남는 게 있긴 하나 봐요? 아, 품값 나왔잖아, 품값. 품값만? 네, 2만 원으로 품값만 나오면 되지. 잘 까졌어. 고르기네. 이후 껍질을 칸 콩은 100대 5, 서리태 1의 비율로 섞어주는데요. 저울까지 사용해가며 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. 혹시 콩 비율을 재면서 해야 돼요? 예. 그래야지 맛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이 나오지. 그렇지 않으면 다 맛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면 만들잖아요.